뭐 방송을 가끔씩 하려고 하니까 뭐 꼭 좀 잠깐만요. 이거 이 지금 이 PPT가 안 뜨네요. 잠깐만요. 이 PPT가 안 뜨는데 이 노트북의 PPT가 노트북 PPT가 떠야 돼요. 이거부터. 응. 근데 저기 안 떠. 네. 잠시 뭐 좀 오류가 있어서 PPT 띄워주세요. 안 뜨네요. 아, 예, 떴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방송을 좀 매일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국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폭압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강경 대응하겠다, 강력하게 공권력을 보여주라,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 그 다음에 의대생, 심지어는 교수들까지 나서서 굉장히 단결이 돼서 싸우니까 최근 들어서 이 사회주의자들의 특성이 그래요. 상대방이 약하면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근데 지금 의사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처벌해라, 교수들도 막 다 단결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명령하고 이러던 정부가 그 정세균 총리가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의료인 고발한 것도 치화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 뭐 광화문 국민은 뭐 수백 명 고발하고 하던 정부가 갑자기 의사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처벌 원치 않는다. 이런 이제 태도 변화. 이 태도 변화는 의료계에 단결된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더니 이게 단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단결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이 말이 바뀌었죠. 좀 많이 말 톤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언론들도 지금 정권의 나팔수가 돼 있으니까 의료계와 잘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하여튼 의사들이 굉장히 단결돼서 이번에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 김일성이든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파쇼들이 하는 수법이 항상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 이번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뭐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보여주겠다 하니까 그게 심상찮고 막 너무 단결이 되니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갈라치기. 부동산은 파탄 나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갈라치기. 우리가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업가와 국민과 갈라치기, 의사와 국민과 갈라치기, 이런 거를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입니다. 참 대통령이란 사람이 치사하고 한심하죠. 어떻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이간질을 합니까? 여기 보세요.
밑에 누가 댓글을 여성분이 오빠 미쳤어요 이렇게 달아놨는데 참 재밌는 댓글을 달아놨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아 의사들은 이렇게 뭐 전장을 떠나는 군인처럼 다 떠났는데 간호사분들 뭐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 의사의 진까지 맞는 상황이니까 맞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게 히틀러나 괴벨스나 이런 사람들의 전공이죠. 이건 치사한 거죠. 진정성이 없는 거죠. 거기에 간호사분들이 대한민국 간호사분들이 현명해서 넘어갈 사람들도 아닙니다. 간호사들을 싹 또 부추켜서 이렇게 하려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정당하지 못한 거죠.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동욱 TV도 동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동욱 TV도 좀 많이 구독 좀 눌러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욱 TV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시간 채팅도 제가 같이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2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생방송을 2시에 하고 3시에 급하게 나갔습니다. 사실 6시 30분에 어제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 면담하고 만찬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공개 총리와의 비공개 만남이라서 제가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저는 뭐 순진해 가지고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 어제 제가 뭐 정세균 총리 만나러 간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그래서 세종시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2시에 하고 3시에 마치고 급하게 막 세종을 가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제. 그 저는 순진하게 그냥 또 비공개고 뭐 조용하게 만난다고 해서 뭐 주변에 다 비밀로 하고 갔더니 가는데 뭐 네이버 뭐 뉴스 이런 데에다가 뭐 오늘 전국시도의사회 회장하고 정세균 총리하고 만난다고 막 기사가 뜨고 막 아직 정세균 총리 만나기도 전에 막 기자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세상에 비밀은 없다. 비공개로 만나기로 해놓고 저기 시간 보세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 5시 46분에 벌써 전국시 의사회 회장단하고 정세균 총리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자들이 뭐 다 알고 정부하고 또 라인이 다 있나 봐요. 가기도 전에 다 소문나 KBS 뉴스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만나기도 전에 뭐 의료기관 정상화위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같이 순진한 사람만 바보 돼가지고 온 동네 소문 다 나는 만남을 어제 비공개 만찬이라고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어차피 정부 쪽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제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뭐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6시 조금 넘어서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만찬에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세균 총리하고 한 3시간 얘기를 하고 나니 뭔 야합을 했다, 뭐 사람이 뭐라더라 세작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고 나니까 제가 뭐 그런 짓 할 사람도 아니고요. 뭐 제가 가서 뭐 남 뒤통수 칠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부끄럽지 않게 그냥 어제 뭐 총리와의 만남이 있어서 가서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도 회장들이 뭐 세작이다, 뭐 누군가 정부가 작업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은 참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회원들이 회장님 그렇게 욕먹지 말고 올리세요. 내가 어제 총리 만났다. 정세균 총리 만났고 가서
거기 복지부 차관도 배석을 했었는데 3시간 정도 회원들을 위한 얘기를 하고 왔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을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국민한테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정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번 정부는요, 막 국민한테 막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뭐,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의료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뭐, 총리도 있고, 뭐, 국무총리실에 또, 핵심 그런 간부들도 있고, 뭐, 정부의 고위직들이 있길래, 지금과 같은 국정 태도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뭐 고발부터 했는데 고발도 좀 취하하시고 젊은 의사들이 나선 거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그 사람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니까 좀 진정성 있게 의료계를 존중해서 정부가 져라, 정부가 지고 정부가 폭넓은 양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얘기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가 작심하고 한 말씀 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한테 제가 직접 왜 코로나로 국민들이 힘든데 왜 자꾸 국민 탓, 누구 탓을 하느냐. 이 질병으로 같이 극복해가고 같이 도와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은 이번에 정부는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누구 탓, 뭐 누구 탓 이런 거 정말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얼마나 뭐 진정성 있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회원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총리한테 가서 뭐 야합을 했느니 뭘 했느니 그런 좀 유언비어는 좀 말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에 대해서 제가 방송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의사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의료계에서. 뭐 같이 식사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정기현 원장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뭐 제 방송을 봤는지 중앙일보에서 이 정기현 의료원장에 대해서 딱 기사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여기 보면 제가 낙하산이라 그랬죠. 아, 이 사람 낙하산이었다. 이 사람이 국립의료원 원장에 문재인이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놀랐다. 지방에 이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지방에 이름은 없었지만 문재인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도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료정책을 어떻게 해서 의사들하고 논의 안 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김용익 사단이라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뭐 이런 몇몇 사람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 이 사람도 의료 김용익의 제자고 김용익하고 의료관리학 교실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몇몇 의료사회주의자들 정기현 김용익 이진석 이런 몇몇 사람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경제든 의료든 모든 분야가 경제도 보면 뭐 김상조나 뭐 경실련 출신 몇 사람이 그냥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년에 100조 이상 사용하는 의료에 대해서도 이 몇 사람 정말 이렇게 폐쇄적인 정부는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없는지 그 자기들하고 친분 있는 좌파 사회주의 의사 몇 사람하고만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사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의사라는 얘기를 듣고 공공의사가 뭐냐? 예? 근데 이 공공의사가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정기현 이 사람이 2018년도에 했던 계획서 그거하고 똑같다 이번에.
정기현 이 사람이 왜 국립의료원장의 낙하산이 됐느냐? 이 사람이 철저한 좌파적인 그런 의료정책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되지가 않는 거죠. 북한에 파견 공경 의사를 만들어서 북한에 파견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기사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 사람이요. 2018년도에 공공의대 정책을 내놓았다. 정기현이. 근데 실행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개뿔도 아닌가 그냥 막 밀어붙이는 데는 문재인 정부 최고잖아요. 그냥 정기현 원장이 써놨는 그 계획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오른쪽 그 하단에 보세요. 공공의대 설립을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그냥 이 정기현 원장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낙하산 아니냐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근데 참 좌파들은 무조건 부인해요.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데도 문재인하고 별로 안 친하다.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 정기현 원장이 어떻게 선발됐느냐. 박능호가 점수를 100점을 줬대요. 참, 그 100점을 그냥 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닙니까? 예? 아무런 과거에 어떤 경력이나 스펙이 안 된 사람을 100점을 줘가지고 낙하산 인사를 해서 당신 뭐 기자가 물었죠. 대통령 낙하산 아니냐? 아니, 난 할 생각도 없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는데 왜 됩니까? 낙하산이니까 되는 거죠. 김정숙하고 친하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뭐 답하지도 않고 참 우파들은 막 이렇게 너무 떠벌려서 탈인데 좌파들은 걸려도 부인합니다. 부인. 문재인 낙하산 아니면 왜 어떻게 됐냐는 거죠. 국립중앙의료원장에. 그리고 박능호가 어떻게 100점을 줬냐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정기현 원장이 말했는 게 있어요. 북한 주민 대상 진료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소를 만들겠다는 신문 보도가 있어요. 참 북한 사람 끔찍해도 위합니다. 이 문재인이나 뭐 이런 좌파들은요. 그러면 북한의 평양에 개성에 대도시의 북한 주민들, 북한 고위직을 위한 또 북한 주민을 위한 의사를 파견한다는 게 여기 벌써 나와 있어요. 2018년도 기사에. 누구 보내느냐? 여기 기사에 보면 공공의사를 보내겠다. 북한에까지 의사 보내려고 하니까 의사가 더 정원도 필요한 거고 공공의사도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의 신현영이가 북한에 파견하는 의사를 파견하는 법을 만들겠다.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2018년에 정기현이가 북한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를 보내고 그 의사는 공공의사로 해가지고 보내겠다. 참. 이런 참 정책. 오늘 우리 의사들 단톡에 올라왔는 글인데 이 모든 의료농단이 김용익, 그 다음에 이진석, 김윤, 정기현 이런 좌파, 과거 무상의료를 주장하거나 극단적인 그 어떤 좌파적인 주장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농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도 이 완전 좌파들이 침투해가지고 유물론자들이 침투해서 목사들 또 다 그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종교계도 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들 14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사람 아주 좁은 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의료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도요. 부동산 정책이든 원전 정책이든 그냥 자기들 그들만의 리그 몇 사람이 그냥 다 개판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제 뭐 만나서 이제 3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잘 풀어보자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불신이 있는 거죠. 이런 일방통행, 일방적인 사회주의자, 유럽식 사회의료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몇몇 사람의 아무런 그런 탁상공론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시키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2, 3일 내에 또 마지막 타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타협도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다시 재협상하고 재논의해 주겠다. 의사들은 기본적인 입장은 철회하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근데 저 사람들이 재논의해 주겠다는 것은 철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난리치고 하니까 의사들이 너무 단결해서 투쟁하니까 잠시 후퇴했다가 또 의사들이 어리버리 할 때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철회가 의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막 요만큼도 양보 안 하는 정부인데 아이 다시 논의해 주겠다니까 이런 식의 좀 기회주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 정도 양보도 고발만 하던 정부가 그죠? 공포 정치를 합니다. 공포 정치를. 막 국민들 고발은 막 제가 보기에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 국민 고발 전문이에요.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고발을 잘하고 국민 상대로 소송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상대로 고발하고 소송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뽑아주고 시장 뽑아주고 했습니까? 도지사 뽑아주고 했습니까? 막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국민들한테. 이러다가 국민들이 단합되면 슬쩍 빼요. 국민들 뭐 처벌 뭐 다시 안 하겠다. 의사들한테도 처음에는 이러다가 좀 단합되니까 이러다가 의사들의 단합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다시 또 저런 식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수법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은 탈영하고 미복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직속 자기 보좌관이 했다는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추미애. 얼마나 참 영악합니까? 추미애 꼴 보기 싫어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이 사람 조국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정에서 다 밝히겠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법정에 나와가지고는 진술 거부권 행사했답니다. 증거를 막 갖다 대니까 거기서 말하면 위증죄 걸리거든요. 왜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합니까? 검사들이 당신 SNS나 국민들한테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약속 안 했느냐? 근데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국민들은 막 거부권 행사하면 막 다 잡아가잖아요. 명단 제출 안 하거나 하면 다 잡아가면서 조국이는 국민들 앞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 그래 법정에 조국을 오늘 부르니까 진술 거부하겠다.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언론들이나 대깨문들이나 조국이 뭐 그렇게 지지하는 인간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 고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고발 이렇게 잘 창원에 있는 힘없는 내가 이분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요. 아주 힘이 없고 힘없는 여성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3억 청구한답니다. 국민 혈세로 국민이 줬는 권력으로 힘없는 여성분한테 3억 청구합니까? 광화문 집회 갔다고? 이 사람이 8월 26일 날 전화해서 광화문 간 적 있어요? 예. 그리고 검사 받았대요.
그 다음날 검사 받았어요. 근데 검사 지연했다고 3억을 청구한답니다. 이게 공포정치도 아니고, 8월 26일날 전화해서 8월 27일날 검사 받는데 무슨 지연이 있고, 이 사람이 8월 27일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무슨 광화문에서 전염이 됐고, 이 사람하고 43명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갔다 왔답니다. 43명 중에서 나머지 42명은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42명 다 멀쩡한데 이 사람 한 명이 광화문에서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날짜도 안 맞고. 그런데도 3억씩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끝까지 도와서 저런 거 국민 혈세로 소송했는 창원 씨 상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사람이 두산 공작 기계 직원인데 두산 공작 기계에서 5명 확진자가 나왔대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 공작 기계 5명이 그 사람한테서 이 사람이 올랐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이 광화문만 갔다 오면 무조건 이 사람이 다 옮긴 겁니까? 5명이 나왔는데 왜 이 사람이 옮긴 겁니까? 두산 공작 기계 직원이 커피숍 갔다가 식당 갔다가 올랐겠죠. 오늘 또 보니까 뭐 집에서 고스톱 치다가도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데 뭐 광화문 갔다 그러면은 뭐 전부 다 광화문 감염이래요. 날짜도 하나도 안 맞고 잠복기도 하나도 안 맞고 같이 갔다 온 사람 아무도 감염된 사람 없고 확진자 구경도 못한 사람한테 3억 청구한답니다. 이분을 꼭 지켜줍시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구상권 3억씩. 이게 무슨 돈 가지고 뭐 돈질합니까? 장난칩니까? 국가라는 데가. 그 여성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한다 하잖아요. 두산 공작 기계.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 그날 하루 휴가가 돼서 나라가 걱정돼서 광화문에 뭐 자주 오는 분도 아니래요. 한번 왔는데 우리 이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분 보고 혼자서 그 거대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소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버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 도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생사람을 잡는 거야, 생사람을.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분, 힘없는 여성분한테 3억씩 구상권 청구해서 겁먹게 하냐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돈으로 도와줘야지, 돈으로. 어? 변호사비도 대주고, 응? 뭐 소송도 더 대주고. 누가 저한테 전달해주면 제가 저분한테 전달해드릴게요.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자, 이것도 웃겨요. 이거 사랑제일교회 오늘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 입구부터 저렇게 보죠. 차 보이시죠? 저렇게 해가지고 다 틀어막아놨어요. 공권력이. 지금 9월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시설을 폐쇄한 게. 저 사랑제일교회 사진 보이십니까? 3억의 근거가 뭐냐고요? 3억의 근거를 여기 제가 빨간 줄 쳐놨잖아요. 생사람 잡아서 그 동료 7명이 그 같이 확진자 나왔는데 7명 입원 치료비 1억 4천만 원, 한 명당 2천만 원씩 꼬박이 7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두산 공작 기계에 그 사람들 검사 또 광화문이라고 마녀사냥하려고 다 시켜가지고 검사 한 명 6만 2천 원 꼬박이 2천 명을 검사 다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검사비 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 4천, 1억 2천 해가지고 3억에 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저거들이 검사해놓고 검사비까지 다 하고 무슨 완전 정신병자도 아니고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3억의 근거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 옆에 뭐 사람들 걸렸는 사람들 다 그냥 8.15 국민집회 나온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해가 날로 먹으려고 그래 국가가. 저것들 막 광화문 집회 막 50만 명 해놓고 그거 확진자한테 그냥 청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명한테 문태기로 청구하고. 그렇죠. 왜 30억 받지? 300억 받지? 중국한테는 소송 한 번 안 해요. 중국한테는. 우한 바이러스잖아요. 중국 바이러스. 중국한테 저렇게 3억이 아니라 3조 한번 청구해봐요. 3조.
힘없는 여성분만 괴롭혀요. 중국은 힘 있으니까 안 괴롭히고. 우리가 단결해서요. 이런 거짓된 정권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설 사용 재개 기준입니다. 국가가 만들었는 거. 바로 하루 만에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요. 하루 만에 사용 재개하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시설 재개 기준이에요. SBS 방송국도 이 기준에 의해서 됐고 병원들 지금 확진자 계속 나와도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처럼 한 달씩 문 쳐다다 놓는데 봤습니까? 이게 정말 직권남용이죠. 이런 게. 어떻게 상식에도 안 맞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상식에도 안 맞는 짓을. 이렇게 한 달씩 우파 교회는 막 한 달씩 처박아 놓는 거예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서 50% 나왔다고요? 무조건 문진할 때 교회 간 적 있느냐 해가지고 양성 나오면 다 교회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8.15 집회라는 사람은 자 제대로 밝히려면 누구한테서 8.15 집회 날 양성 확진자 누구한테서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옮겼다는 게 나와야지. 이 사람이 커피숍도 갔고 전철도 탔고 식당도 갔는데 어떻게 무조건 광화문 간 적 있으면 광화문 관련이고 교회 간 적 있으면 교회 관련이 되냐고요. 유신 때도 이런 종교 탄압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에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 예배도 못 드리고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해놨습니까? 감염병적으로는 하루면은 저거 다 치워야 돼요. 저한테 도저히 열받아서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막 고발장, 어제도 막 이메일로 막 고발장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막 엄청 이메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세균 총리 만나고 뭐 거기서 밤 9시까지 만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밤 12시 다 됐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다 답장해 줬습니다. 어제 고발하겠다는 분. 한번 받으신 분들 시간을 보세요. 내가 새벽 5시, 6시에 다 보내줬어요. 고발장. 고맙다고.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판사가 나올 겁니다. 고발을 하다 보면. 네? 제 이메일입니다. 고발운동에 동참하실 분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답장은 다 해드립니다. 우파가 좀 어리가 없어요. 좌파한테 배워요 그러는데 좌파들은 막 조국이 막 저렇게 하고 막 법정에서 국민 다 무시하고 막 진술 거부하고 막 증거가 나와도 막 묵비권 행사하고 이래도 막 조국이 두둔하잖아 좌파들은. 예? 뭐 정보 막 다 수집해가지고 막 통신 비밀 다 뭐 대한민국의 이 통신의 자유 막 없어요. 광화문 집회나 우파 민주주의 국민들은 막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보다 더해요. 막 통신 비밀도 다 침해해요.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데 감염병 핑계 대가 막 다 조사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코로나의 책임은요. 1차 원인은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대문 활짝 열고 중국 사람 60만 명 이상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들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막아라 그래도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대문 열고 국민들 다 감염시킨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거 왜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2차 원인은 거꾸로 방역으로 이태원 나이트클럽 열어서 수도권 다 퍼지게 한 거 그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정은경한테도 책임 물어야 돼요. 3차 원인은 이번에 휴가 가라 그래가 2천만 명 휴가 보냈잖아요. 임시 공휴일하고 쿠폰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 퍼뜨려 놓고는 8.15 집회 타다고 앉았거든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8.15 집회에 500명 나왔다면서요. 5만 명 나왔다면서요. 아, 500명 나왔다 그랬어? 2천만 명 휴가 갔어요. 누가 보냈냐? 문재인 정권이 보냈어요. 공휴일까지 지정하는데 애들하고 어떻게 안 갑니까? 8월 17일날 공휴일까지 지정하는데.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책임은 1차, 2차, 3차 폭발을 일으킨 정부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세균 총리 어제 만나서 제발 코로나를 가지고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러지 마세요. 인민재판 하듯이. 사랑제일교회 탓이다, 뭔 광화문 뭐 국민 탓이다. 얼마나 이렇게 비열하게 뭐 신천지 탓이다. 중국 열어가지고 했는 것은 신천지 탓에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정부가 당국자들이 다 책임지고 깜빵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라.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막 의사분들도 엄청 동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 우리 의사회에 있는 많은 의사분들하고 논의했어요. 이게 맞냐? 광화문 국민들한테 강제검사 시키는 게 맞냐? 맞다는 사람 의사 나는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어떻게 확진자 만난 적도 없고 야외에 있었던 사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을 강제검사시키고 강제격리시키고 광신통신 조회를 하냐. 이거 맞다는 의사를 제가 지금까지 못 봤다니까요. 제발 국민들 신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WHO CDC,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다 어긋나게 강제 검사시키고, 강제로, 거기다가 사법까지 구상권 청구, 무슨 이런 거짓된 나라가 있습니까? 검사 기준이 아닌 사람에게 강제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건 제 방송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막 전화 오면 이제 막 다 이제 아니까, 내가 확진자하고 만난 적 있어? 점거돼봐. 지금 잠복기도 다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진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요즘 기가 죽어가지고요. 하는 말이 좀 바뀌었대요, 이제는. 뭐,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요. 이제. 전에는 막, 뭐 잡아가고, 막, 대문 두드리고 이러다가 요즘에는 자기들 처벌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소문이 좀 났어요. 이거 나중에 되면요, 뭐, 윤석열이 정신 차리면 이거 다 처벌시켜야 돼.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전화 오면 막 야단친대요. 이제 저 방송 분들이. 그 제가 방송을 이런 걸 자꾸 하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이 아는 게 힘입니다. 예?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접촉자라는 게요. 공무원이 너 접촉자야 한다고 접촉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접촉자라는 것은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뭐 스쳤다고 접촉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회원 병원에도 왔을 때 딱 조사해가지고 몇 사람만 접촉자고 나머지는 다 비접촉자예요. 이제 진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요즘에는 좀 힘들어도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막 스케줄 안 돼도 막 방송하고 날라갔어요. 세종까지. 정말 상식이야. 오페라 유령도 다 비접촉자로 분류했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노원구 통장도 다 비접촉자로 분류했잖아요. 확진자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맥주집 캐리안 베이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 다 비접촉자로 분류했어요. 그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근데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광화문 국민은 8월 26일 27일 때가 검사회가 양성 나왔다고 광화문에서 옮겼다. 그 사람이 광화문 한번 가고는 아무 데도 안 갑니까? 커피숍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광화문 관련하면 내가 광화문 누구한테 옮겼냐. 광화문에 누구한테 옮겼단 말이냐. 야외에서 그 넓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하냐. 그러세요.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하죠. 알아야지. 이 코로나 마녀사냥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잠복기 사기치고. 잠복기 얘기는요. 여러분들 계속 떠드세요. 근데 왜 잠복기 사기는 언론이 아무도 안 다루죠? 잠복기 사기는 왜 아무도 안 다루냐고.
강제 검사를 막 중학교 애에다가 사돈에 팔촌까지 막 광화문만 갔다 그러면 막 무슨 특별 표시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인지. 광화문 확진자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요.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는 기사입니다. 이제 국민들이요. 오늘 기사 제목이 교회도 집회도 8.15 집회도 안 갔고 나는 교회인도 아니고 나는 교회도 안 가고 8.15 집회도 안 갔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제는요. 막 마녀사냥을 해놓고 얼마나 히틀러 괴벨스식 선동을 해놨는지 국민들이요. 이거 무증상 확진 나왔는데 막 생활을 못한대요. 국민들끼리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저 제목이 웃기죠. 교회도 집회도 안 갔는데 고통받는다고. 그럼 교회 가거나 집회 갔는 사람은 고통받아도 됩니까? 무슨 이런 마녀사냥 고통받아도 됩니까? 이제는 막 국민들 서로가 불신으로 오호 감시제처럼 북한처럼 막 무증상 양성만 나오면은 막 하는 행동 보세요.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막,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와가 막 따진대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가족들한테. 이름도 모르는데 왜 따져, 이 사람한테 전화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코로나 걸렸냐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막 전화와가 따지고, 묻고, 욕하고, 심지어는 뭐, 남편이 무증상이었는데, 막, 언론 기사에, 이 사람 뭐 정상이 있는데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여기 보면 제정신이냐 전화 와가지고 정상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막 전화 테러 막 시달리고 이 집에 애가 고3이라서 학원 가야 되는데 뭐 학원에도 나오지 말라요. 음성이고 격리할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영구히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이 괴벨스식 선동, 김일성식 선동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맘카페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맘카페 중에서도 반 죽이는 거예요. 그 집에 사돈에 팔촌까지 막 그 사업장 자영업하면 가게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당 같은 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간 사람, 광화문 집회 간 사람만 그러지 나는 교회도 안 가고 광화문 집회도 안 갔는데 이래서 되겠냐. 이게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 정치.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달라. 무증상 확진자가 지금 수만 명인데 막 옆에서 알려지기만 하면 모르는 사람까지 전화 다 온대요. 해가지고 막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설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우리 회원, 의사 회원이 또 오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자기 병원의 이름이 나가버렸는 거야, 화성시 홈페이지에. 그랬더니, 막, 그 병원에 다니지도 않는 환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난리래요. 아니 그 병원에 다니지도 않는 환자가 왜 전화해가지고 인민재판하고 무슨 홍위병처럼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제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병원 이름 좀 공개 안 하게 해주세요. 문재인이가 선동해놓으니까요. 무슨 뭐 병원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 병원에 오지도 않는 인간이 그 병원 확진자 나왔다고 전화해가지고 난리치고 뭐든 뭐 별짓을 다 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선동 정치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맘카페, 민노총, 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맘카페 핵심들이 다 좌파 그런 거래. 맘카페를 다 없애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맘카페 같은 문바 같은 사람들 옆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정보 못 얻어도 다른 카페 하나 만들어요. 맘카페 가지 말고. 며느리 딸한테 맘카페 치워라 그러세요. 무슨 미쳐 돌아가는. 이렇게 자 오늘 웃깁니다. 송철호 울산 그 선거 부정했던 인간이 자 여기에서는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 쳤는데 거기서 다 확진이 됐대요. 확진자가 14명 나왔대요.
확진자 14명. 고소득을 좀 많이 모여서 쳤나 봐. 집인데. 이 사람들 다 고발한답니다. 송철호가. 이제는 뭐 모여서 뭐 국민들끼리 모여서 고소득 쳐도 막 고발한다는 점. 이 북한도 아니고 무슨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고소득 치다가 막 걸리면 막 죄진 겁니까? 예?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으로 고소득 하면 송철호가 이제 막 고발한답니다. 고소득 하지 마세요. 탁구 치다가 걸려도 이제는 뭐 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여기서 막 곳곳에서 나온대요, 코로나가. 이게 퍼뜨린 정부 때문이지 왜 국민 탓을 합니까? 북한처럼 북한처럼 다섯 명 이상 모이면은 잡아가는 세상이요. 고스톱 치는 사람 다 명단 적는 세상이요. 명부 작성 안 하면 이제 처벌되는 거요. 무슨 참 별 희한한 나라가 살다 보니까 별 웃기는 나라가 다 있습니다. 맘카페요. 그 완전히 빨갱이들이 운영하는 게 맘카페요. 다 탈퇴하세요. 우파들은. 새로 하나 만들어요. 송철호 구속은 무슨 구속이요? 고소득 치는 사람들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광화문에 왔는 사람들 강제검사시켜서 안 하면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송철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괴벨스 히틀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아프면은 아파서 서럽고 또 완전히 인민재판 당해서 두 번 죽는 거예요. 이제는 공산당처럼. 감기 걸려도 이제는 막 감기 걸려서 서러운데 감기 걸린 놈을 막 반 죽여놓는 거야.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국민 상대로 아픈 사람 상대로 고속 고발하고 막 병 걸리면 정부가 고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막 희한한 나라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맘카페 인간들은 막 인민재판하고 앉았고 맘카페 인간들이 막 교회에도 막 예배드린다고 막 난리친다고 하네. 이게 무슨 뭐 도대체 뭐 어떤 인간들이에요. 메르스 때는 다 정부 때문이라 하더니 메르스 때는 정부 때문이라 하더니 지금은 다 국민 때문이래. 고스톱 쳤는 국민도 고발하고 탁구 쳤는 국민도 고발하고 광화문 나온 국민도 참 편합니다. 김정은처럼 다 국민 탓. 북한도 다 인민 탓이야. 김정은이가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선동은 분노와 정오를 이용해라. 분노와 정오를 이용해라. 그래가지고 막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광우병 공포. 웃기지 않습니까? 8.15 집회발, 사랑제일교회발. 왜 우한발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한발은. 전철발은 왜 하나도 없어요? 중국발은 왜 하나도 없어요? 중국발, 우한발 하자고 하니까 아 중국 그 혐오 조장한다고, 우한 혐오 조장한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지금 우한 때문에 전파됐는데 우한발 하면은 우한에 대한 혐오 조장한다는 놈이 자기 국민들은 어? 고발하면서 무슨 뭐 어? 사랑 제일 교회발 무슨 뭐 어? 집회 8.15 집회발 다 뒤집어씌워가지고 그게 간증만 있으면 마녀사냥해가지고 참 나라가 웃기고 기가 막힌 나라가 돼. 안철수가 바른 말 했잖아요.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국편 뿌려대고 2천만 명 휴가 가게 했는 당신들 탓이다. 왜 자꾸 국민 탓을 하느냐. 제발 질병 가지고 누구 탓 누구 탓 하지 맙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방송도 똑같아요. 맨날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정말 무슨 방송이라 하는 게요. 빨갱이들 무슨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인민재판 하던 인간들 같아. 이거 정말 바르게 써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더라도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감염된 사람을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벌레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 애까지 고3이 학원에도 못 가게 아예 다 나와도 나오지 말라 했대요. 맘카페고 뭐 그 주변에 막 인민재판 때문에. 이게 지금 이성적인 국가입니까?
온천에 나오면 목욕탕 간 사람도 다 고발하세요. 고수도 없이 사람 나 다 고발한다는 송철호가 고발하는 거 보고 내 참 나 기가 막힌다. 사람들이 모여서 고수도 씻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걸릴 수 있는 거지. 너무 오버하지 맙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속 터져서 자살한 사람이 13,000명이라니까요. 원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500명이고, 30배가 더 많습니다, 30배가. 미나도 하면 안 잡아갑니까? 고수도 하면 잡아간 겁니까? 감염병 위반으로 참 나 기가 막혀서 진짜. 맘카페를 폐쇄시켜야 돼요. 독감도 2,000명 이상 죽어요, 1년에. 너무 비이성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 조심조심 하면서 살고, 누구 탓하지 말고, 살면서 백신 나오면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고, 이거 얼마나 거짓됐습니까? 당신들 언론이 제 방송 많이 모니터링 한대요, 기자들 보면. 뭐, 이제는 얼굴을 다 알아보더라고, 기자들이. 그러면 당신들도 좀 양심있게 보도를 해요, 양심있게. 양심있게 좀 보도를 하라고. 유튜브 이거 다 모니터링 하면서 말이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원경이도 얘기했잖아요.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감염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감염되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정권 진짜 처음 경험해보죠. 갈라치기, 이간질, 계급투쟁. 이게 전형적인 공산당 빨갱이 수법 아닙니까, 지금. 공포조장. 그래놓고는 이거 보세요. 국민 덕분에, 김일성 덕분에 라고, 저거 국민, 말은 국민 덕분에지만 문재인 덕분에. 이래가지고 이 불신조장이가 고수도처만은 잡아가는 그게 국민 덕분입니까, 그게? 저런 거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국민 덕분, 북한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자기들하고 관계, 특정 집단, 사랑제일교회, 아니면 8.15 집회, 딱 포커스 맞추고, 나머지는 막 접촉자 없대요. 접촉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막, 그걸 그렇게 해석했으면은, 그렇게 편향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맥주집이고, 뭐, 이, 뭐, 너무 많이 말해가, 넘어가요. 이거 뭐, 오페라 유령이고, 뭐, 이, 통통장이고, 제주도, 확진자들 여러 명 나왔잖아요. 관광지에. 이런 말 전화 오면 이제 다 따진대요. 뭐. 보건소든 경찰이든 야 제주도는 여러 명 나한테 전수검사 했냐 해운대 100만 명 다 해봤냐 그러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전화 오면은 고발해요. 이제는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아니 뭐 사돈에 8천에 8월 29일 날 14일 잠복기 지났는데 검사 또 음성인데 그 집에 아들까지 잠복기 지나서까지 검사하라고 이 광우병 선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예? 여기 보세요. 다 지났는데 8월 29일, 8월 30일 날 이재명이가 8월 8일 날 21일이나 지났어요. 잠복기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치방역 이거 죄값을 막 광화문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광화문 관련이라고 하려고 막 잠시 지나간 사람까지 다 통신조회 해가지고 막 검사, 강제검사 다 시킨대요. 민노총은 필요 없고, 민노총은 뭐, 필요 없죠. 민노총은 국민이니까. 이재명이 네가 받으라가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거짓, 형한테 대해서 거짓말 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먼 국민 앞에서. 근데 저런 사람이 지금 뭐,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선동에 의해서 뭐 히틀러도 뭐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니까 나라 다 망치고 국민 다 망쳐도 기준도 없어요. 검사 대상도 아니에요. 광화문 갔다고. 홍문표 의원도 아니라 했잖아요.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검사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도, 역학법에도, 당신들 좋아하는 감염병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많이 알려서 이런 거짓을 좀 알려야 됩니다. 국정 지지율은 막 코로나만 퍼질 때마다 올라갑니다. 코로나가 퍼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고마워요, 문재인이는. 코로나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막 지지율이 부동산 막 폭락하다가 부동산 파탄, 막 경제 파탄 때문에 폭락하다가 코로나 공포만 조장하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처럼. 북한도 막 경제가 파탄 나도 막 공포만 조장하면 막 김일성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미를 보는 거죠. 뭐 노란 옷만 입고 나가 마스크만 쓰면은 막 과학적으로 인것처럼 해가지고 저 광주시장 이용섭이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걸렸다는 증거가 뭐 있어요? 좌파는 바이러스 없고 우파는 있다고 같은 날 좌파는 집회하고 우파는 집회 못하게 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코로나가 너무 고마운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민들 선동하고 어디서 걸렸는지 누구에게 걸렸는지 우리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이거 코로나로 이제는 막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대요. 그랬더니 막 맘카페 같은 교회 내의 좌파 세력들이 막 교회 문 닫아던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내 좌파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아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밥도 영상으로 먹어요. 그러면 밥도 영상으로 식사도 영상으로 하고 커피도 영상으로 마셔. 그림 보고 그냥 밥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예? 미래통합당도 정신 못 차립니다. 미래통합.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장에 뭐 오늘도 뭐 10월 3일 뭐 집회, 10월 9일 집회 그러는데 이 문재인이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집회 못하게 이미 다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회하면 위험하다. 야외가 안전한데 야외가 위험하다. 실내 술집이고 이런 거는 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지금 괴벨스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 거짓이 진실이 돼가는 사회라니까요. 법원 판사까지 겁박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라도 뺏기고 뭐 집회할 권한, 예배드릴 권한 다 뺏겼어요. 문재인이 봐요. 뭐 아무 자유도 이제 못 준대.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준대. 국민 상대로 고발하고 집회 한번 나왔다고 3억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니까요. 이게 우린 똘똘 뭉쳐서요. 하나가 돼야 되고 미통당 저것도요. 빨리 저거 정체성 닦게 뭐 국민의당인지 뭐 국민의힘인지 미통당인지 국민의힘으로 바꾸지 말고 민주당으로 바꿔요. 그냥 우리가 내부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 기대할 거 없어요. 아예 그냥 딱 정리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10월 달에 정리했으면 이런 일 안 났어요. 작년에 10월 달에 그 광화문 수백만 수천만 모였을 때 뭔 뭐 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런 소리 하다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옛날에 그 좌파들이 쓰던 이름이고 그거 따라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국민은 우리는 국민 취급도 못 받아요. 이 사람들한테. 극우라고 하잖아요. 극우. 주호영이가 우리 보고 극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오늘도 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흥분도 되고,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의료계 파업 얘기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의료계 파업 얘기는 뭐, 요약을 하면, 지금 뭐, 정부가 상당히 좀 유하게 나오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이 그들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앞으로 2, 3일 내에 최종 또 다시 협상을 의료계와 정부가 한다고 하니, 뭐 또 한번 봐야죠, 뭐.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을 다 알려서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은 힘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진실은 힘이 있으니까. 거짓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언론으로 선동해도요, 어느 순간에 진실의 말을 국민이 듣는 순간에 그 거짓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계속 진실을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많이 알리고, 이제 아니까! 전에는 뭐, 보건소 전화 오면 겁이 덜컥 나고, 뭐 또, 어딥니까? 또 뭐, 어? 경찰 벨 누르면 겁이 덜컥 나고, 하는데 이제는 막 우리가 큰 소리 치잖아요. 어디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큰 소리 쳤다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큰 소리 치고 야단 치고 하세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진실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좀 중요한 얘기들.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도 안 갔는데, 8.15 집회도 안 갔는데, 이게 뭐냐고. 8.15 집회 잠복기 다 끝났잖아요. 지금 나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누구 탓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탓하는 거야, 국민 탓. 고스톱 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 송철호가 고발하는 거 보고 내가 오늘 기가 막혔다니까요? 동네 할아버지들 모여서 고스톱 쳤다고 깜빵 가는 게 이게 북한이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내가 주변에, 제가 의사회 회장이잖아요. 제가 주변에 의사들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런 거 논의를 한다니까요. 내가 말한 게 뭐 잘못됐는지 자문도 구하고 얘기도 하고 다 점검해서 나옵니다. 방송을. 제가 공인인데 어떻게 점검도 안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 개인 한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뭐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우독, 누가 이름을 우, 뭐 별명을 우독이라고 바꿨대요. 우파는 독해져야 된다.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우파는 독해져야 된다. 우독, 우리가 독해져야 됩니다. 뭐 설러덩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나라가 지금 공산화 다 되고 지금 사회주의화 다 되는데 이렇게 거짓됐는데 독하게 막 표도 99% 모아야 됩니다. 힘도 99% 모으고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 다 별명을 우독으로 바꿉시다. 우파가 독해져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뭉치고 힘이 없을 때 서로 위해주고 창원에 그 창원 씨한테 3억 진짜 기가 막히게 소송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금 한번 내봅시다. 제가 성금 한번 거둬야 될 것 같아.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근본이 거짓이잖아요. 반드시 진실은 승리합니다. 근데 괴벨스가 그랬어요. 진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된다. 지금 잠시 거짓으로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된 것 같지만 정의가 승리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행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